오늘은 지금 여기가 칠갑산자락에 있는 콩밭같지요? 근데 여기는 칠갑산자락이 아니고요. 여기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에 있는 12만 평에 달하는 지금 콩밭입니다. 벌써 지금 콩단풍이 들어서 가을이 왔음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데요. 자, 한번 구경해 볼까요? 아, 너무 이뻐요. 지금 이 드넓은 땅에 이렇게 콩밭이 쭉 이어지고 있는데요. 중간중간에 있는 저렇게 소나무들도 너무 예쁘고요. 지금 이른 아침 시간인데, 여기 까마귀들이 꽤 많이 날아다니고 있어요. 아마 까마귀 서식지가 아닌가 싶네요. 지금 저기 보면은 소나무 위에 지금 까마귀가 지금 흰 백로가 아닌 까마귀가 앉아있네요. 아, 콩단풍 빛깔이 너무 아름답지요. 지금 사방에는 지금 다그 소나무들로 이렇게 초록색으로 이렇게 띄고 있는데, 여기는 점점 그 콩단풍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샛노랗게 들진 않았지만, 너무 샛노랗게 물든 것보다 이런 빛깔이 더, 노란색, 연두색, 파란색, 이렇게 익어가는 색깔이 보이는 게더 아름답지 않을까요? 자, 여기가 지금 산이라 이렇게 돌밭이었나 봐요. 지금 이 길에 보니까 돌들이 엄청 많아요. 이거 이제 콩이 익으면 이제 콩 수확을 할 텐데, 언제쯤 되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콩 수확하는 장면도 장관일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이거 뭐 칠갑사대 보면은, 그 노래에 보면은 콩밭매는 안락내야 뭐 새적삼에 전누나 이제 그런 가사가 있는데, 사실 여기는 이 콩밭 매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여기 그렇게 콩밭 사이로 풀들도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관리가 참잘된것 같아요. 아, 이렇게 이른 아침에 맑은 공기 쏘이면서 지금 해는 그래도 어느 정도 올라와 있어서 이렇게 비추고 있는데,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아주 지금 날씨가 적당하니 딱 좋습니다. 이 넓은 땅이 여기 단양의 그 유명한 선태종의 본산 그 구인사가 있어요. 거기 땅이라고 하는데요. 글쎄, 사찰에서 이 10만이 넘는 이 넓은 땅을 콩농사를 지어서 어디에다 쓸지 좀 궁금해지네요. 이쪽 단양을 여행 오시는 분들 있으면, 이게 지금 영춘면 오사리에서 영춘 읍내로 가는 그 활곡이라는 고개가 있어요. 굴리 쭉 넘어가다 보면 그 오른쪽으로 샛길이 보이는데, 굴리 들어오시면 이 10만 평이 넘는 아름다운 콩밭을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콩다 베기 전에 한번 다녀가 보세요. 너무 이뻐요. 바라만 봐도 그림이고, 바라만 보아도 시안수가 절로 흘러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주변에는 여기 태화산이라든가 뭐 여기 북벽도 이렇게 보이고요. 저 멀리 수백산 자락도 보이고 있어요. 지금 남한강 흐르는 그 주변에 있는 밭이라 그 물안개가 올라서 구름이 되어서 하늘로 오르는 것처럼 너무 아름답습니다. 지금 아침 이슬이 지금 햇빛에 비쳐서 지금 여기 지금 반짝거리고 있는데요. 이것조차도 오늘은 더 아름답게 보입니다. 저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여기 콩밭이 얼마나 넓은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지금 여기 나팔꽃도 콩 자기가 콩잇냥 응? 여기 콩밭 사이에서 꽃을 피우고 있는데 이파리를 얼른 보면은 꼭콩 같아요. 저같이 이런 거잘 모르는 사람들은 꽃만 안 폈으면 콩인 줄 알고 착각을 하겠지요? 자, 지금 저기 보이는 곳이 영춘 읍내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지금 구름들이 산자락 그 8분 응선에 저렇게 걷혀 있는데 너무 아름답지요? 지금 이제 햇빛이 올라오면서 구름이 지금 서서히 걷히고 있습니다. 오, 여기는 이쪽에는 콩이 제법 많이 연그렸나 봐요. 콩잎파리가 여기는 지금 많이 떨어졌네요. 군데군데 이렇게 다 익은 콩들도 있어요. 이게 아마 심은 시기가 틀려서 그런가? 여기는 지금 콩들이 다 연그렸네요. 아마 수확을 하게 되면 이쪽부터 콩을 베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저기 지금 끝에 쭉 중간에 보면은 바위가 조금 보이죠? 저 빨간 지붕이 보이고 거기가 북벽이고요. 저기 보이는 다리가 영춘 다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영월에서 오다 보면 그 각동 다리 지나서 각동 마을 지나서 그리고 이제 오사리 지나서 활곡에를 넘어서 절리 쭉 가면은 영춘 대교가 보이는데요. 절리 쭉 직진하셔가지고 계속 직진해서 가다면 그 온달 동굴도 나오고요. 저기 구인사 유명한 구인사 사찰도 나옵니다. 지금 점점 햇빛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너무너무 아름답네요. 우리네 어머님들이 예전에 이렇게 뜨거운 여름에 콩밥 메시면서 이렇게 뭐 배적삼을 적셔서 이렇게 적시면서 일을 하셨다고 하는데 가을이면 이렇게 콩 수확하는 그 행복감을 느끼셨겠죠? 봄에 저번에 왔을 때는 새파래서 드넓은 초원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 초록 융단이 황금 융단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온통 여기가 이제 산이었나 봐요. 산을 이렇게 개간해가지고 콩을 심어 놓으니까 너무너무 아름답네요. 지금 이쪽은 콩이 거의 다 익었어요. 콩이 거의 다 익었고 곧 이거는 이제 수확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콩들이 이렇게 많이 달렸네요. 아주 오밀조밀하게 그냥 와, 이 콩나무 하나에 콩들이 이렇게 많이 달렸어요. 이게 아마 메주콩이겠죠? 저거 하는 거는 메주콩밖에 모르는데 그 모습이에요. 지금 메주콩이 지금 잘 연그러 가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수확을 하면은 메주를 써서 된장도 담그고 간장도 담그고 하겠지요. 까마귀들이 지금 너무 저기 저 소나무에 백로가 앉아 있으면 확 눈에 띌 텐데 지금 까마귀들이 앉아 있는 거 보니까 잘 구분이 안 가요. 내가 까마귀 이야기했다고 쟤들이 지금 어디론가 날아가네요 지금. 저 새들도 이렇게 단체 활동을 하나 봐요. 한 마리가 움직이니까 다 따라서 가고 있습니다. 나팔꽃이 수줍게 콩들 옆에서 이렇게 한 가족 모양 이렇게 피어가지고 물을 익어가는 가을의 아름다움을 함께 더 옆에서 스케치하듯이 그려주고 있네요. 와, 이게 지금 도대체 이 콩을 빌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까요? 콩을 또 베는 게 문제가 아니라 콩을 떨고 또 해야 되겠죠? 그러면 아마 늦은 뭐 10월 말이나 11월 달이 돼야지 우리 그 소비자들한테 이 콩이 도착하지 않나 싶네요. 와, 지금
저쪽도 이렇게 보세요. 까마귀가 또 어디로 갔나. 지금 다 어디로 대이동을 해버렸습니다. 자, 여기 아까 봤던 자리. 이렇게 여기뿐 아니에요. 지금 저기 소나무 있죠. 소나무 그 너머에도 지금 콩밭이 엄청 광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좀더 콩밭이 무르익으면 한번 다시 와서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영상을 접겠습니다.